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님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JHS 특집. 네. 많이 다루죠 저희가 JHS. 그렇죠. 요즘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보통 하이엔드 이펙터들이 나왔다가 주목받고 짧게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JHS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좀 생소했던 연주자들이 더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다 알죠. 보드기 하나씩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인웨이 스크리머 더 본사이라는 이펙터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본사이가 분재라는 뜻이래요. 해보시면은 디자인에 목재가 분재가 그래서 그렇게 두셨구나. 70년대 후반 일본의 한 엔지니어가 디자인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페달은 출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셀 수 없이 수많은 연주자들의 무대와 녹음에 사용이 되었으며 이후 출시된 튜브 스크리머는 이심의 여지 없이 기타 페달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JHS 본사에는 지금까지 출시된 이 위대한 오버드라이브 페달들에 대한 JHS의 헌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총 9가지의 빈티지하고 희귀한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페달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각각의 모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페달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등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JHS 오디오 프리시전을 이용해 정확하게 복제를 하였다고 하네요. 본사에는 단순하게 9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내장된 페달이 아니라 전설적인 9가지 페달을 정확하게 복제해 한 페달에 담은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오늘 해야 될 모드들이 많으니까 네. 진행을 해보죠. 저는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네. 조절을 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하고요. 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9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네,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로타리는 아니네요. 네네. 여기가 1번이에요. 오디원 네. 1977년 전반적으로 밝고 약간 개인향이 많은 모드이고요. 네. 톤 노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리지널 오디언과 같은 방식이네요. 이건 돌려봤자 안 네네. 먹힌다. 시그널을 반전시켜 비대칭 클리핑을 출력을 하고요. 다른 드라이브 페달이나 앰프 부스팅에 최적화된 모드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요. 네. 네, 오디원. 네. 그 특유의 깡깡대는 소리를 어느 정도 재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808, TS808입니다. 1979년 808 페달의 특징인 미드레인지가 부각되고요. 개인향이 적은 모드로 오버드라이브의 교과서적인 사운드 모드라고 하네요. 그죠? 특유의 따뜻하면서 그쵸. 두툼한 미드레인지가 이 808이라기보단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그쵸.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다음은 TS9 1982년 TS808과 거의 흡사한 사운드지만 로우 미드레인지가 살짝 부스트된 사운드라고 하네요. 네. 네. 확실히 소리가 무거워졌죠.
다음. MSL 파워 L 시리즈 1985년 저음역 대역이 부스팅된 하이게인 사운드라고 하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쯤 되니까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들으면서도 사운드의 변화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게 녹음이 돼서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뭐야 다 똑같은데 라고 느끼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살짝 있습니다. 네, 네. 다음 TS-10 1986년 존 메이어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TS-10 페달 그죠. 사운드고요. 80년대 TS-9보다 살짝 업그레이드된 사운드라고 하네요. 블루지 크리스피하며 보다 풍부한 저음역대와 개인향이 특징인 모드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모드죠. 멜로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지금 다 돌리는 중간에 말씀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네. 이거 뭐 쳐보셔야 좀 더 느낄 것 같아요. 이거 뭐 들어가지고는 네. 좀 그 느낌을 못 하고 이제 내가 이제 피킹을 어느 정도 힘으로 주고 네. 뭐 강하게 썼을 때 약간 그거에 정말 미세한 차이.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지금 결국은 다 그 계열의 그쵸. 얘가 왜 초록색이겠습니까? 물론 오디오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계열 사운드다 보니까 네. 여기서 들어서는 많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죠. 뉘앙스라든지 이 톤이라든지 하나하나 다 이제 양질의 사운드지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거에 맞춰서 또 지금 은총 씨께서 연주 스타일도 좀 바꾸고 있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음 XR OD1 1989년 폴란드에서 만든 TS 스타일의 페달이라고 하네요. 살짝 다른 드라이브의 특성과 기존의 튜브 스크리머보다 개인향이 좀 더 많은 게 특징이고 보다 투명한 드라이브 사운드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네. 뭐 때문에 보다 투명하다는지 네, 알겠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소리가. 다음은 TS7 플러스 모드입니다. 1999 TS7 플러스 모드는 본사의 페달 중 개인향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풍부한 저음역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벌써 많네요. 다음 킬리 모드 플러스 2002 이 모드는 부드러운 미드레인지에 풍부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고요. 두툼한 저음역 킬리가 모디파이한 네.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를 재현했다는 뜻이겠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현대적인 것 같긴 그쵸. 하네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모드 중에서 가장 두툼한 미드레인지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다음 JHS 스트롱 모드 2008 JHS만의 이 모드는 보다 깨끗하고 힘있는 드라이브 사운드와 각각 고음역대와 저음역대가 강조된 사운드라고 하네요. 네. 볼륨도 너무 크네요. 네, 볼륨 좀 줄일까요? 그래도 크네요.
이건 이건 좀 로우가 좀 없네요. 저 이거 약간 이거 반칙 아니야? 뭐냐면 앞에 다른 브랜드에서 제작됐던 거 복각한 것들은 볼륨을 좀 이렇게 작게 하고 자기네 만든 거는 이렇게 또 크게 하고 반칙 같은 느낌. 근데 솔직히 지금 약간 애매한 게 네? 지금 한 셀렉터 차이긴 하지만 네. 지금 킬리 거. 이 밸런스랑 네. 그쵸. 조금만 줄이면 돼요. 뭐가 없죠. 그쵸, 약간 그쵸. 뭐가 없죠.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JHS가 만들었대. JHS 모드가 제일 별론 것 같은데 약간 좋습니다. 근데 매력적인 기획이 아니었나.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녹였다기보다는 한 우물을 깊게 판 거잖아요. 나름 매력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더 본사이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 네. 모두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네요. 저는 이런 스타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리뷰 치고는 좀 짧게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설명해서 뭐 결국 뭐 이거를 뭐 한 거를 잡아놓고 이톤 저톤 잡아보면서 하는 것보다 뭐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그 계열 그 계열 사운드인데 뭐 여러분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 줄 평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말하면 네네. 뭐 정말 좋은 가격대의 페달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이거 하나 사가지고 뭐 그쵸. 그리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뭐 예전에도 이제 톤앤테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페달을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건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페달을 노림수라고 한다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똑같은 세팅 값에서 정말 그쵸. 세팅만 톡톡톡 얘만 돌려가지고 뭐 물론 이 JHS 모드만 빼고요. 나머지는 지금 볼륨 값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팅이니까 뭐 이런 곡 하실 때는 그쵸. 기본으로 얘를 쓰시고 뭐 그런 걸로 되게 실용적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은 페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회전 초밥? 아니 뭐 스시 뷔페? 그냥 진짜 다 있는 뷔페가 아니고요. 한 가지 메뉴를 여러 개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전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뭐냐면 우리가 옆에다가 각각의 오리지널 페달들을 놓고 1대1로 사운드 비교도 해보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시간도 모자르고 페달도 없고 열정은 넘치지만 페달도 없고 오리지널을 구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자기 TS9, TS808들 하나씩 갖고 오셔가지고 물려가지고 비교하면서 사운드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점수 한번 네. 네, 줄게요. 하나, 둘, 셋! 네. 9.0, 9.0.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너무 다양한 스타일의 이펙터들을 JHS에서 녹였다 그러면은 점수도 내려갔을 것 같은데 JHS만 할 수 있는 시도가 아니었나. 그리고 뭐 얘를 한 자리에 두고 이제 쓸 수 있는 포지션도 되고 네. 일단 뭐 이 정도면 가성비 값 아닙니까? 그죠, 값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가성비 값 페달이에요. 평소에 튜브 스크리머 계열 관심이 많으셨고 야 808이냐 9이냐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야 모디 했는데 이게 죽여주더라. 야 무슨 옛날 인도네시아 칩이 죽이더라. 이렇게 막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 구입하셔서 네.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